자, 이거가 중심이에요. 네. 근데 저 이제 코골이는 일형 정도 코골이는 제가 개발한 것 중에 코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딱 꽂으면 네. 여기가 열리면서 코골이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그런 예. 제품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비염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되게 소료혈이라는 혈자리를 자극할 수 있는 또 독특한 기구를 고안을 해서 네. 또 그것으로 비염이 좋아지면서 코골이를 좀 덜하게 되는 그런 것도 개발이 돼 있고요. 핵심은 목이 막히는 거. 이 목이 막히는 건 뭐가 주범일 것 같아요? 목이 막히는 것이요?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뭐 숨쉬는 방법의 잘못인가? 자, 우리가 목을 막는 행위를 하루에도 수천 번씩 해요. 언제 하시는가요? 모르겠습니다. 삼켜보세요. 침을요? 막히죠. 침을 삼키면서 숨을 쉴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예. 물을 마시다가 살이 들리잖아요. 그게 기도가 아주 미세하게 조금 열릴 때 기도로 물한 방울이 들어가면 아주 미친 듯이 괴로운 살해가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삼키는 동작일 때는 철저히 기도를 딱 막고 식도를 열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계속 그런 우리는 살면서 계속 삼키는 동작 중에 이 기도가 막히는 연습을 해요. 근데 그게 보면 혀. 혀가 막히는 겁니다. 혀가 자는 동안에 혀가 말리면서 이거지. 다른 원인은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주범이 혀인데, 네. 제가 좀 답답한 게 병원에 이제 사람들이 코골이 무엇 때문에 병원에 가면 코를 뚫고 목구멍을 뚫고 하는데 정말 핵심인 혀는 컨트롤 못하는 거죠. 사실 어렵기도 해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통제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이제 의료기기 등록도 하고 일반인들에게 맞춤 제작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이 소개의 내용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수면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첫 번째는 저희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닮아 저도 이제 코를 골게 되는데요. 코골이가 유전일 수가 있어요?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는 일반적으로 코골이를 할 그런 뭐 턱이 작거나 목구멍이 작거나 구강이 좁거나 그러지 않은데도 코를 고는데 네. 저의 코골이 소리는 이게 아니고요. 하는 목걸이, 목골입니다. 예. 혀가 커요. 사람들이 자기 혀가 큰지 작은지를 몰라요. 네. 근데 혀가 큰지 작은지를 아는 방법이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거울을 보시고 해보시면 이빨자국이 얼마나 깊게 찍혀 있는지에 따라서 구강에 비해서 혀가 얼마나 큰지가 결정이 돼요. 객관적으로 뭐 키가 180 이상이면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내 구강에 비해서 혀가 얼마나 큰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빨 자국이 많이 심하게 깊게 찍혀 있을수록 혀가 크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 기도를 막을 확률이 크다. 높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예. 어머니가 50대가 되셨을 때 네.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온갖 수면 질병, 때문에요? 그때는 몰랐죠. 온, 뭐, 혈압부터 시작해서 만성피로, 그 다음에 불면증, 신장질환, 뭐, 심장질환, 맨날 머리 아프다고 하고, 앉으면 졸고. 근데 그게 몸이 안 좋아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네. 그래서 온갖 병원들을 다 다니고 해봤는데, 네. 원인 불명. 기능상으로 문제 없습니다. 예. 편히 좀 쉬시고 뭐 하라는데, 그럴 때 제일 그 당시만 해도 뭐 수면 다운 검사 그런 것도 답답하잖아요. 없었고.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그 수면에 대한 공부를 하던 중에 네. 수면 무호흡증이 아까 말한 어머니가 그런 증상들을 유발한다는 예. 수면 무호흡증 온갖 질환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 따로따로 자니까 모르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코도 많이 고뿐더러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신대요. 숨 막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자다가 몇 번씩 깨우고 그런다는 거를 그때서 알았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술로 이제 장치를 만들어 드렸더니 네. 잠을 잘 주무시면서 그런 증상들이 점점점 좋아지신 거예요. 오, 다행이네요. 그 당시만 해도 어머니가 나 60 넘기 힘들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네. 되게 그러셨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 정말 약을 이만큼씩 드셨으니까. 그런데 좋아지시면서 네. 이제 건강이 회복하시니까 이제 그게 첫 번째 계기. 그걸 저는 원래 이제 교정 장치를 만드는 치과 전문 기공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예. 사실 제 일이 바빴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는 이게 지금까지 오류라고 생각도 못 했었는데 네. 어머니가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되게 가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교정이라는 거에 대한 사실 한계 또는 네. 어떤 제 역할 그리고 교정이 끼치는 문제점들을 살면서 공부하면서 더 알아가다 보니까 이왕이면 좀 더 가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던 차에 네. 이제 그 어머니가 불편해하는 것들 입안에다 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점점 보완 발전하면서 특허도 내게 되고 또 어머니가 편해졌다 좋아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방면으로 좀 더 방향을 틀어볼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네네. 차에 예. 중요한 계기가 또 하나가 있는 게 제가 이제 그거를 여러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병원 쪽에 주로 공급할 텐데요. 네. 제 옆동 살던 그 딸의 친구. 네. 네. 집이랑 좀 친했어요. 예.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저보다 한 서너 살 아래였으니까 형님 하고 잘 따랐는데 자기도 코를 엄청 많이 골고 뭐 그런다고 자기도 하나만 만들어 달라는 거죠. 물론 만들어줄 수 있는데 당시만 해도 의료법 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그래서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수면검사 받고 처방 받아서 오면 해줄게 라고 했는데 사실 코골 때문에 병원 잘 안 가잖아요. 뭐 괜찮을 거예요. 뭐 좀 피곤하고 말죠. 뭐. 그랬는데 어느 날 김장철이었어요. 김장하고 온 날 되게 피곤하다고 하면서 잠을 잤는데 다음날 집안 아파트에 막 앰뷸런스가 들어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이 했더니 그 친구가 자는 동안에 사망을 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게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막 얼굴이 막 그런 상태로 죽어서 그 아내가 아이들한테 아빠 얼굴을 못 보여줬대.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죽어서. 예. 그러니까 숨을 쉬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막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그냥 사실 해주면 될 일인데 그런 법적인 뭐 그런 것 때문에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한 거죠. 사실 뭐 누가 신고 안 하면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병원 코골이 정도 때문에 병원 가지도 않고 한다면 좀 더 가깝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의료기기를 등록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노력을 엄청 들였었는데 네. 그 마냥 쉽지는 않았어요. 4, 5년 노력해서 의료기기 등록까지 하는데도 돈도 많이 들었고 네. 임상시험에서 또 검증을 또 안전성 그쵸. 효과 그런 거 다 받고 하는 데까지 노력을 했어. 결국은 여기까지 왔죠. 네. 이제는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고 병원에서 진단받고 이제 처방받아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이제 좀 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제 저희 회사가 만들어져서 고객과 만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수면의 질이 너무 낮아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더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또 의의가 그렇죠. 큰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제가 지금 궁금해지는 부분이 이제 대표님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이렇게 무호흡이라든지 이런 고골의 증상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자신이 잠이 들었을 때는 코를 고는지 뭐 어떤지 이 상태를 진단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되게 좋은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특히 요거 있잖아요. 요거. 네. 요거. 핸드폰으로. 네. 이거 녹음 기능을 쓰면 그 다 들어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네. 그 어플을 해서 코골이를 치면 코골이를 녹음해 볼 수 있는 어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켜놓고 밤새 얘가 어플이 녹음을 하고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면 내가 잠을 잘 때 이런 험한 소리를 내면서 자는구나 하는 거하고 또 자주 뒤척인 소리까지 다 녹음이 돼요. 자주 뒤척이면 좋지 않잖아요. 예예. 그런 것들을 굳이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녹음해서 들어보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심각하다 싶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죠.